언제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언제나 첫 마음이니. 이원규 시인이 노래한 지리산입니다. 아주 산 계곡마다 피어오르는 운무가 참 볼만합니다. 지리산은 언제나 찾아봐도 늘 편안하게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산이죠. 이 넓고 깊은 지리산, 어머니 같은 가슴 속이 품어주는 이 산이 여기서 제대로 키워낸 아주 실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들리십니까? 정겨운 이 소리의 주인공. 생김새 때문에 험한 소리를 듣곤 하는 돼지. 그 중에서도 지리산이 품어 키운 흑돼지입니다. 돼지 꼬멍돼지 맛있지요. 흰 돼지보다 맛있어. 이게 옛날 잔치 할 때는 다 돼지가 이겼다. 그 필요로 꼭 필요한 음식이 돼지니까 그때 꼭 돼지를 잡았습니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맛보고 싶어하는 것이 흑돼지일 겁니다. 지리산을 닮은 넉넉한 맛으로 팍팍한 삶의 윤활유가 되어주었던 흑돼지. 그 깊은 내력을 따라 오늘은 지리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며 동서로 약 45km의 장대한 능선이 길게 줄가름칩니다. 안녕. 지리산에는 돼지와 인연이 담긴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령입니다. 여기는 화암산 내려가는 데고. 예. 요단에서. 그리고 왜 돼지령이라고 그래요? 아, 돼지령은요. 네. 그 원추리하고 원추리. 둥글레하고 이 뿌리를 돼지가 좋아한답니다. 아니, 차 끓여 먹는 둥글레하고 예. 원추리.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 원추리. 예. 예. 그걸 좋아해 가지고 돼지가 이걸 뿌리를 캐먹기 위해서 많이 추려내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돼지령이라고 아마 붙여졌습니다. 지금도 여기 야생화 있을까요? 아예 맞습니다. 야생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불들 많은데 그걸 찾길 줄 아네. 그렇습니다. 이 돼지가. 예. 예, 영리합니다. 아하. 돼지가. 영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멧돼지 서식처인 돼지령을 품고 있는 지리산에는 오래전부터 흑돼지 키우는 마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흑돼지는 얼핏 보면 멧돼지처럼 보이는 것이 피부색뿐 아니라 생김새도 일반 돼지와는 조금 다른데요. 전체 양돈 농가 중에서 흑돼지를 키우는 곳이 2%가 안 된다니 흔하게 볼 수 있는 돼지는 아닙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흑돼지를 키우는데 그중 60%가 이 지리산 일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돼지고 돼지하고 같이들 노시네. 아이고 이런. 흑돼지도 일반 돼지처럼 좁은 축사에 가둬놓고 키우는 게 보통인데 이 녀석들은 제대로 뛰어다니며 놀고 있네요. 돼지 가족이시네요. 네. 근데 여기는 돼지를 같이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시원할 때면 운동을 좀 시켜줘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더우면 막 같이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면 스트레스 좀 풀고 미네랄도 땅속에서 좀 먹고 아하. 풀도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풀고 또 건강을 이끌라고요. 아이고 그게 뭐냐? 새끼고기야. 아이고 이런. 예쁜 놈 가져오지. 어디 예쁘지. 뭐 새끼는 뭐든지 다 예쁘지. 저 돼지는 어미 뱃속에서 석 달 3주 3일 그러니까 꼬박
114일 만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돼지 품종만 1000종이 넘는다고 하니 같은 흑돼지라도 품종마다 천차만별인데요. 대체로 흰돼지보다 몸집이 작고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군요. 성장 속도가 일반 돼지보다 한 20일, 30일 늦어요. 그만큼 더디픈 만큼 육질이 탄탄해지고 속이 조금 까칠하긴 한데 그런데 또 키우는 만해. 30년 전 3마리로 시작한 흑돼지가 어느새 1000마리. 바쁠 땐 온 가족이 나서서 힘을 보탭니다. 특히 젖먹이 새끼들이 많을 땐 눈 코뜰 새가 없습니다. 이 젖이 좀 모자라요. 엄마 젖을 잘 못 찾아가지고. 알았어, 잠깐만. 엄마 젖을 못 찾아요? 네, 지 젖이 아니면 안 먹거든요, 얘네들은. 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 깐깐한 녀석들을 능숙하게 돌보는 아들 모습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것도 아버지 입맛 그대로라는데요. 가까이 사는 김남태 씨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도 조카 덕분에 흑돼지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솜씨 좋은 작은어머니가 오늘은 돼지 불고기를 만드신다는데요. 두툼하게 썰은 목살에 간장과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 재워두었다가 구워먹는 게 보통 돼지불고기와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주물럭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볶아서 먹는 그건 돼지고기 주물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석쇠불고기는 고기 하나하나에다 이렇게 발라야 되니까 이건 좀 공력을 들인다거나 예, 시간을 투자해서 숯불에 석쇠를 얹고 돼지고기의 양념장을 고루 발라 구워 먹는 게 석쇠 불고기입니다. 이 지역에 전해오는 전통 돼지고기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흑돼지의 지방이 일반 돼지고기보다 단단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냄새 맡으며 기다리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가족들 모두 참 맛있게들 드시네요. 지금이야 돼지고기가 흔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생각도 못했을 일입니다. 변합이 그 옛날 맛이 난가요 고기가? 진짜. 흔들큼하니 네. 맛있어. 해와가 고시쳤어요. 양은 적죠. 먹을 사람 많죠. 6남매 7남매 되는데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나요? 조금씩 사오시는데 막말로. 돼지가 목욕하고 가는 정도인데 거기서 고기 먹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돼지고기 중에서도 특히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이 항정살입니다. 목 뒷덜미 싸게서요. 목살 뒷덜미. 이게 돼지 한 마리 하나씩 나오는데요. 지방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고소해요. 아삭거려요. 옛날에 돼지 잡는 사람들이 머리에 상당히 뒷자국을 뺐다고 해서 뒷고기라고 하잖아요. 일명 이게 분홍빛이 살짝 감돌아야 진짜 항정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굵은 소금을 뿌려서 구워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도축업자들이 다른 고기는 다 남에게 줘도 이것만큼은 자기가 먹었다고 하죠. 귀한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흑돼지 키우며 사는 맛이 이만하면 쏠쏠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은아버지에겐 이런 호사가 참 새삼스럽습니다. 양이 구워먹을 고기가 없어. 예,
없어요. 그냥 한 건 사다가 그냥 울렁탕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그냥 국도 끓여 먹고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지금 대대적으로 한데 왜이면 그렇게 돼지고기가 흔하지를 않아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탓에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셨습니다. 홀로 자수성가하겠다고 시작한 흑돼지로 이만큼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두 분께도 효도를 다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우리 돼지도 제 발자국 소리 듣고 커요. 내가 열 번 가서 보답해주면은 그 뭐만큼 보답해주고 다섯 번 가면 다섯 번만큼 보답해주고 스무 번 가면 스무 번만큼 보답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서로 그래요. 이제 남은 욕심은 자식 키우듯 흑돼지도 건강하게 키우는 일뿐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품듯 지리산에 기대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흑돼지. 그 인연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생 멧돼지를 길들여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것은 약 2000년 전 고구려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돼지를 잡아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돼지 머리가 고사장에 오르게 된 이유도 돼지를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돼지는 다름 아닌 흑돼지였습니다. 이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이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소잡아 주랴, 포잡아 주랴, 양을 잡아 주랴, 닭을 잡아 주랴, 딸을 통채 삶아 주랴. 지리산은 판소리 동편제의 고향입니다. 지리산 일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판소리 중에는 이 지역에서 돼지가 얼마나 친숙한 동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흑돼지 갈비살을 가진 양력 곁들여서 고디덕 보디덕 주물러 대야 대양판 소양판에다 여구도 담고 채도 담고 고기 한저 덮벅지어 숯불 위에다가 보기 좋게 올려놓고 얼른 육전 치지개며 술한탕 정보치 치자 고추 생강 마늘 불어 전부 퐁어림을 나누 뜻이 개야 멀리 지리산 주능선을 바라보며 앉은 경남 함양의 한 마을에는 옛 모습 그대로 흑돼지를 키우며 살아온 지리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주변 빈 구석 하나 없이 빼곡하게 밭을 일구어 놓으신 할머니는 83 나이에도 버릇처럼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맛있어요, 여기네. 이거 볶아놓으면 김치 삶아도 맛있고. 38에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떠나고 나니 끼니 챙길 가족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손을 멈추지 못하는 건 거두어 먹여야 하는 녀석들 때문입니다. 돼지하고 개하고 돼지 두 마리 개 한 마리 나하고 그 너희 살아. 그래 그게 나하고 어디 갔다 오면 가 대답하고 그게 나기라니. 14살에 시집와 어느덧 70여 년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돼지막에는 흑돼지 두 마리가 삽니다. 자식 키우는 동안 목돈이 되어주고 했던 이 흑돼지들은 사람 먹을 것도 없던 시절 인부를 먹여 키워 똥돼지라고 불렸다는데요. 요즘은 무성하게 자란 고구마 잎이 제일 좋은 흑돼지 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돼지 우리가 여기입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 돼지, 꼬멍돼지. 꼬멍돼지? 예. 네. 그, 딴 돼지보다 맛있다고 그러죠? 맛있지요. 흰 돼지보다 맛있어, 이게. 똥돼지라, 이게. 어. 이 꼬멍돼지 알아줘요. 아, 그래요. 사람은 줄기를 먹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파리 먹고. 예. 돼지하고 사람하고 연이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 끈이 있어, 그죠? 예. 서로 나눠 먹는 사람은 끈. 이제 따갑고 뚫고리 먹고, 이파리는 돼지 주고. 그래도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돼지 우린데. 나게 안 날 수가 있어. 그래도 저 깨끗한가 봐. 옛날엔 저 우리 간에 가면은 그 전에 저 전을 이길 때만 하더라도 돼지 우리가 많았거든요. 가면은 그냥 냄새가 굉장했는데 그래서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하루 세 끼 챙기는 게 귀찮아 대충 넘기기 일쑤인데 오늘은 이웃 사는 할머니가 놀러 오셨으니 제대로 한상을 차리실 모양입니다. 고구마 줄기만 있으면 반찬 걱정은 없으시다는데요. 네, 볶아도 먹고 김치도 담가 먹지만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무쳐 먹는 게 제일 간단한 요리법입니다. 양념이라야 고추장에 깨소금과 참기름이 전부지만 고구마 줄기가 단맛이 나기 때문에 다른 양념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먹어봐자. 맛있게? 맛있나? 여름 한철 맛보는 참 소박한 음식입니다. 내친 김에 냉장고에 묵혀두었던 돼지고기도 꺼내 껍질째 두툼하게 씁니다. 아이고 돼지 장골이 장군데네 난 그 뜨고 살깨기 붙어야 맛네. 하나도 비교하고 살깨기하고 붙어야 맛이 있어. 살깨기만 맛이 작아. 고기를 보니 옛날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아무니 못 먹었어. 고기 맛도 못 봐. 왜요? 아니 아들 내들 줘야지 영감 줘야지. 내 몫이 없어 쫓겨서 죽어나면. 3년 된 거 요걸려야 맛있어. 3년 된 걸려야 두지 요거. 3년 묵은 김치를 숭숭 썰어서 비계살 넉넉히 붙은 돼지고기를 넣고 찌개를 끓이신답니다. 김치찌개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아하,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표 김치찌개가 아닐까 싶네요. 젊어서는 없어서 못 먹더니 고기가 흔해진 지금은 나이가 들어 고기 먹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참 무정하기만 한데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여전히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삽니다. 찌개가 처차는 돼지고기가 최고라. 최고라. 김치찌개 하려면 아들네들, 우리 아들네들 오면 김치찌개 하라고 그만 돼지고기 사갖고 와.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살살 되면서 내가 겁이 나기라. 그리 살아 내가. 그래도 지리산에 넉넉한 품이 있어 두 분의 남은 시간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날 경운기에 실려온 돼지 한 마리에 마을이 떠들썩해집니다. 말복이라고 동네에서 키우던 흑돼지 한 마리를 잡으셨다는데
이 동네에서 키운 흑돼지인지 아닌지는 발목을 보면 알 수 있다는군요. 그리고 흑돼지 또 발 뒤에 그 밑에 자 여기 우리 진짜 토종 흑돼지라 하는 표시입니다. 이 점이 이거 찍혀야 진짜 우리 흑돼지라 하는 표시입니다. 여기 여기 딱 발목마다 다 있는데 여기 없으면은 흑돼지 인정을 안 합니다. 동네에서 큰 잔치가 있을 때면 돼지 한 마리 잡는 건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정육점에서 사다 먹는 게 보통인데 굳이 돼지를 잡은 이유는 이 내장 때문입니다. 요거 돼지를 잡으면은 요거는 간, 여기 새끼포. 그걸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새끼포는 안에 아무것도 이물질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먹어도 되고요. 그냥 이제 삶아가지고 돼지 내장은 버릴게 하나도 없지요. 실제 고기보다도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또 잡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래요. 예, 이거 오전포. 돼지 잡는 날을 기다린 게 어른들만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돼지 잡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는데요. 이 돼지 오전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데 놓고 동창이 타고 예, 아, 축구공, 그렇지. 이게 뭐, 축구공이. 이거 가지고 공도 많이 차고, 옛날 집 뭐, 금방 저 동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직공도 있었지만, 이게 인기 있었어요. 돼지 이게 참 인기 있었다고, 이거. 자기 아버지 뼈가 없으면, 이게 이런 거 쉽게 몽겠지, 몽가고. 전에는, 지금은 뭐 돼지가 흔했지만, 옛날엔 돼지도 개했고,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은, 동네 큰 잔치하면 돼지가 없었으니까, 아, 귀한 놀이기구지, 저기. 돼지 잡는 날이면, 마을 어귀에 이렇게 가마솥이 걸렸고 고기와 내장을 삶아서 수육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돼지 잡는 일부터 손질해서 솥에 넣는 것까지가 장정들의 몫이라면 이제부터 솜씨 좋은 안주인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지리산 토종 가시오가 비었고 음나무였고 이래 하면 잡내가 안 나고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털이 없고 아, 형수. 또 양파 넣고 양파 넣으면 돼지고기 맛이 고소해요. 그래 돼지 생강을 넣으면 돼지고기 잡냄새가 없고. 수육은 돼지 냄새를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된장은 누린내도 없애주고 육질도 연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구수한 된장에 약초향이 어우러지니 맛있는 냄새가 온 마을에 아주 진동을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돼지 잡는다고 소문을 듣고 옆으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아주 모양새가 그대로 있네요. 네. 이게 이렇게 빛깔이 좀 달라요? 예. 이거는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 이거 우리 지리산에는 약초가 많아가지고 예. 많은 네. 데는 국물이 보아한데 이거는 약초를 많이 가고 국물이 요리 색깔이 그래서 국물이 누렇고 검은튀튀한 게 이야 토종 약초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몇 시간이라고 오신 거예요 지금? 한 3시간 꼬았습니다. 아유 내장과 살은 부위마다 익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면서 삶아야 합니다. 잘 익었다. 지금 피가 나와서 잘 익었어. 이야, 이거 아주 맛있게 잘 삶아진 것 같네요.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지방층이 얇기 때문에 수육을 만들었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리산 약초를 넣고 푹 고았으니 여름 보양식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한 점 조금 오시고. 참말로 큰일 났네. 참말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입맛 따라가지고 이거 서울 어떻게 가나? 네, 응? 돼지고기 수육은 새우젓을 찍어 먹죠. 새우젓에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가 들어있어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정말 이건 아무 냄새도 없구만요. 네. 응? 입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리고 또 약초를 넣어가지고. 약초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해놔. 젓가락 줘봐 우리. 뜨거운 여름. 흑돼지 수육 한 점에 마을 어르신들 더위도 잊고 시름도 덜어냅니다.
자, 이거 한 점 들어보세요. 아이고, 행주님 오늘 호강하시네. 아이고, 호강이 무슨 호강. 아이고, 호강이. 한쪽에선 내장 중 창자 부위만 따로 모아 깨끗하게 손질하고 계신데요. 순대를 만드신다고요. 아, 이거 이제 순대 하려고 안에 내장 이물질을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 이제 여기 싹 빼내고 이거 디비시면은 안쪽이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안쪽이 물붓공. 창자가 좁은데 어떻게 뒤집나 했더니 저런 방법이 있었군요. 지금 여름이지. 그런데 겨울에는 손 호호 풀어가면서 그래갖고 이게 장만해갖고 먹고 그래. 아, 창자가 뒤집힌 거네요? 예, 예. 그렇지. 이게 이제 안. 그 이제 이걸 이제 소금에 이제 나중에 싹 씻겨. 그리곤 굵은 소금을 뿌리고 빨래하듯 빡빡 문질러 씻어줘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 내장에 붙은 기름 하나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후부에 붙은 기름, 기름. 이거는 어떻게 드시려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순대에 섞으려고 순대에 예전엔 돼지 잡을 때 받아둔 신선한 피만 넣고 순대를 만들었다는데 요즘은 입맛에 맞게 여러 채소들을 다져서 넣기도 합니다. 내장이 있어야 순대가 되고 피가 있어야 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안 잡으면 그게 없으니까 내용물이 없으니까 못 만들지요. 이게 있어야 만들거든. 그래서 돼지 잡는 맛만 순대가 있는 거예요. 신선한 돼지 피를 받아 속을 채워야 하니 돼지 잡는 날이 아니면 순대맛 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 분류되지만 돼지가 귀했던 시절엔 아무나 먹을 수 없던 고급 음식이었던 셈이죠. 터져버릴게요. 안쪽으로 해야 거의 끝으로 하면 터져버려. 창자에 피를 넣어 만든 음식이라고 찜찜해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대야말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속이 꽉 찬 음식입니다. 그런데 마을 분들 호시탐탐 노리는 게 따로 있으시다네요. 이거 예, 대똥꼬예. 제일 맛있는 거라. 돼지 쉽게 말하면 밥통. 요즘 보기 힘든 피순대. 흑돼지로 만들었으니 맛도 여향도 그 말입니다. 고기와 내장을 넣고 푹 고아낸 국물에 밥을 말면 이름 그대로 돼지국밥입니다. 삶은 고기 몇 점 올리고 파를 듬뿍 얹은 다음 양념장은 취향대로 넣어 말아 먹습니다. 자, 총각들 빨리 오셔. 집집마다 한두 가지씩 나물 반찬을 내오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여름 고된 농사일을 잠시 뒤로 하고 있는 사정 없는 사정 함께 나누며 살아온 이웃끼리 이렇게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나누어 먹으니 이게 사는 맛이겠죠. 참 잘 끓이셨어. 응?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고 뭐 이래서 끓였지만은 땀 나면서 먹으니까 저절로 이거 음식 먹고 어 시원하다 이 소리가 나와요. 잔치 때나 네. 또 명절 때나 특히 이제 많이 먹을 때는 이제 복날 여름에. 아 복날. 예, 복날 이게 이제 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야 뭐 여름이 저 농사일도 하고 막 그렇지 힘을 내. 땀도 쭉 한번. 예, 먹고. 땀도 쭉 흘리고 막.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누군데 죽였어요? 재산이나 남겨주려고 그리고 그러죠. 그 재산 가지고 이제 맛있게 뭐 사 먹으라는 건가? 흑돼지 한 마리로 그렇게 이 여름을 거뜬하게 이겨낼 기운을 얻습니다. 흑돼지를 키우는 게 먹거나 팔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마을에는 옛 재래식 돼지막을 짓고 흑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제법 생겼는데요.
돼지 배설물로 만든 이 거름이 농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났다 돌아와 농사짓고 사는 김종철 씨도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얻기 위해 흑돼지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화학비료를 줄여야 땅도 살고 사람도 산다고 믿는 부부에게 돼지거름은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돼지거름인데, 예. 그 지금 그 뭐 배추, 무, 감자는 이 돼지거름이 안 들어가면 배추가 잘 안 돼요. 화학비료만 쓰면은. 그 이제 그 배추 같은 가을에도 보면 병이 많이 드는 것은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그런 거거든요. 뭐 채소 이제 사람들이 먹고 또 이제 사람들이 먹고 나면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하고 그 이제 쳇바퀴처럼 이제 돌고 도는 것이 이 팁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일종의 순환 농법인 셈인데요. 젊어서 장사를 하며 살았던 터라 농사가 서툴러 처음엔 힘들었었는데 흑돼지 덕분에 많이 수월해졌답니다. 아이고. 아, 또 날도 볼 때는 시원한 물 최고다. 이제 요금 하고 그만해도 되겠지? 예. 응, 알았어. 고향에 돌아온 지 이제 13년째 제법 농사꾼 티가 납니다. 마을 잔치 때도 능숙한 칼솜씨를 선보이더니 뼈도 아주 잘 다루시네요. 옛날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뼈가 좀 살구기도 싸거든. 그래서 이제 뼈를 사가지고 와갖고 뼈다귀탕 묵은 김치 넣고 감자 좀 넣고 이렇게 해갖고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흔히 감자탕이라고 하죠. 돼지뼈를 넣고 푹 끓여서 감자와 묵은 김치를 썰어 넣어 끓이는 이 탕을 남편은 유난히 좋아합니다. 자주 먹기는 하지만 사실 아내에겐 아픈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고향을 떠나 어렵게 모아두었던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야 했던 아픈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돈 벌려고 서울 가갖고 살다가 이제 거기서 경마장 가갖고 이제 돈 다 까먹고 결국은 이제 시골 내려왔지.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성실하게 사니까. 감자탕 할 때마다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자주 해 먹어요. 어려울 때 생각. 어려울 때 생각이 나서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봐요, 자. 어, 저기 보면 되지. 맛있긴 맛있다. 맛있긴 맛있는데. 잘 끓인다. 자, 국물 먹어요. 간은 맞네. 간 맞아요. 눈물을 삼키며 먹던 이 음식도 어느새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두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돼지 주물럭이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직장 다니느라 집을 떠나고 이비라야 달랑 둘 뿐인데 늘 두 아들 목까지 만들곤 합니다. 음식을 할 때면 이렇게 먹고 남을 만큼 만들어 놔야 마음이 놓이신다는군요. 아들 우리 아들이요. 서울 있는데 휴가 맡아갖고 둘 다 온대요. 그래서 좀 넉넉해갖고 놔두려고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래도 어쩐지 많이 하게 돼요. 조금 한다고 해도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못 먹었을 때 좀 그 마음이 또 이제 그 시간 가자고 많이 하게 돼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보니 자식들이 또 마음에 걸립니다.
맞다야. 이거 뭉게야. 옛날 생각났네. 맛있어요? 이젠 돈이 없어 못 먹는 음식은 없을 만큼 형편은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창 자랄 나이에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담요 빼다니 먹어봐라요. 맛있다야. 그때 참 그 뭐 이거 시장동 같은 데 갔다 오다가 고깃집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아빠 우리 돼지고기 좀 먹읍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집사람 보고 여보 돈 있어? 그러다 보면은 돈 없어요 그러면은 그 참 고기 한 건 사기도 참 힘들고 그랬을 적이라 참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집사람한테는 미안할 거나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 싸줄까? 싸주세요. 응? 평생 미안하다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 무뚝뚝한 남편이 쌈 하나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아내에겐 그걸로 충분한 모양입니다. 속을 많이 썩였죠. 그리고 이장병이 생겨서 그때는 맨날 약 먹고 살았어요. 근데 시골 오고 나서는 약 안 먹어요. 마음 편해요. 지금은 아버님 어떠세요? 이제 이쁘지요. 이제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좋아요. 데리고 하나 사줄게요.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는 게 있어요. 자, 됐다 또 안 하고 있다 하려고 그러는데. 자, 아 벌리요. 아이고. 자, 아 벌리다니까요. 아 참. 맛있지요. 네. 내가 준 게 맛있어. 산 게 맛있어. 아니, 당신 해준 게 맛있지. 그래요? 되게 기분 좋으네요. 그래? 지난 일들 웃으며 추억할 수 있으니 이만하면 행복합니다. 맛있게 잡사요.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두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준 곳은 고향 지리산이었습니다. 제 모든 걸 내어주는 흑돼지 그렇게 지리산을 닮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농가에서 돼지 한두 마리쯤은 모두 키우는 건 흔한 일이라고 봐야죠. 이 돼지를 잡아서 큰일을 치르기도 하고 큰일이면 뭐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는 거고 또 조그만 목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참 고마운 존재였죠. 특히나 이 선조들은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을 약방을 차렸다라고 했다는데요. 돼지를 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군요. 돼지고기가 약으로 쓰였다는 기록은 동의보감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열로 대변이 막힌 데와 혈맥이 약해가지고 힘줄과 뼈가 약한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허약한 것을 보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돼지 기름을 동의보감에서는 돈방고라고 하는데 피부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 고약으로 만들어 옛부터 손발이 부르트고 터지는 것을 다스려 왔습니다. 60, 70년대 단광촌에서 일하던 인부들에게 돼지 기름은 몸에 쌓인 석탄 분진을 씻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막장 인생에 고단함을 풀어주던 돼지고기. 그 믿음은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요? 분진이나 먼지 같은 경우는 물하고 친하지 않고 지방하고 친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풍부한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같은 거랑 같이 먹게 되면은 분진이나 먼지가 잘 섞여서 몸에 흡수되는 것을 저해해줘서 몸으로 이제 추출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볼 때도 혈액 속에서 삼겹살을 이제 자주 먹는 사람하고 잘 먹지 않는 지방 섭취가 부족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혈액 속의 납 성분이 더 많이 줄었다고 하는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지리산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계곡마다 마지막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삼겹살인데요. 단광촌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삼겹살은 이제 국민고기라고 불릴 만큼 누구나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뭐 삼겹살 좋아하지만 뭐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요. 잘 먹죠.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흑돼지가 최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그럴 때 그 삼겹살 굽고 해서 소주 한 잔 마시면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기름진 삼겹살 지방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의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지방 함량도 적고 영양성분도 높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부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흑돼지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개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남원의 한 향토 음식 전문가가 선보인 이 족발 요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흑돼지 족발을 양념장에 조림을 하듯 쪄서 만드는데 족발과는 다른 새로운 별미라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다리살로 수육으로 그렇게 사골 국물에 데쳐서 내서 먹으면 부드럽고 연하고 고소하고 예, 참 좋습니다. 얇게 저민 앞다리살을 파채와 함께 데쳐서 건져 먹는 사골 수육은 흔히 샤브샤브라고 불리는 일본 음식과 비슷한데 사골 육수의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기름기가 적은 뒷다리살은 채소와 함께 튀김을 만듭니다. 이 뒷다리살이 돼지고기 중 단백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높아 맛과 영양 둘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리산 흑돼지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흑돼지를 키우겠다고 나서던 그때 박화춘 씨도 공무원 생활을 접고 귀농을 꿈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꼬박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흑돼지를 키우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좋은 품종의 종돈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귀만 보면은 이게 언제 태어났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육질에 대한 그 맛은 어떻겠는지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접고 고향에 돌아온 지 10년째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엘리트가 돼지를 키운다고 하니 모두 의심 반 기대 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동네에서 유명한 흑돼지 박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마 네. 어디 있어? 여기 네. 장마철인데 뭐 괜찮아? 예,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여기 좀 온도를 맞춰서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2010년 11월에 했던 거구만. 예, 이거 2010년도 거. 흑돼지를 키우며 제일 먼저 부딪힌 일이 삼겹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작한 일이 뒷다리살을 이용해 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을 녹여서 다시 굳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쇼트닝 같은 상태로 지금 이걸 가지고 뒷다리에다 발라주면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거예요. 스페인의 하몽처럼 뒷다리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그늘진 곳에 자연 발효시켜 만드는 생햄입니다. 돼지고기를 구워서만 주로 먹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으면 영양에도 좋고 아이들 그 저기 방부제 들어가지 않은 천연식품으로 훌륭한 요리가 되고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뒷다리 쌀 하나가 흑돼지 한 마리보다 높은 값을 받는다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돼지 키우겠다고 고향에 내려오자 어머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생고기를 그대로 발효시킨 햄은 아무리 아들이 만든 거라도 영 입에 맞지 않으신다는군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한번. 난 안 먹어. 난 네. 나도 돼지 때 먹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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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면 좋을 건데. 낯설어서. 뭐. 여기 천마 밑에다가 생다리를 걸어놨더니 이제 어머니 연세 되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왜 저거를 삶아먹지 저렇게 걸어놨냐고 전부 다 쳐다보시고 거의 완성됐을 때는 센 거였을 때 봤기 때문에 익히지 않았다고 안 드시려고 그래요. 예, 지금도 안 먹어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안 먹고. 생햄을 얇게 포를 떠서 채소와 함께 싸먹는 이 요리는 생햄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요리라고 합니다. 햄은 안 드셔도 돼지 껍질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자주 해먹는 것이 돼지 껍질을 이용한 음식입니다. 돼지 껍질을 살짝 데쳐 냉채를 만드신다는데요. 콜라겐 성분이 강해서 우리 그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이걸 갈아가지고 그 마사지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고 있어요. 생각보다 돼지 껍질에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겨자, 매실청, 간장, 마늘, 생강, 소금, 예, 식초 이렇게 넣어서 만든 겁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서 요즘 돼지 껍질 찾는 여성분들 많다는데 영양 만점의 시원한 여름 별미인 것 같네요. 돼지 껍질을 잘게 썰어 가진 채소를 함께 넣고 전을 부치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색다른 별미가 됩니다. 어머니 입맛엔 아무래도 냉채보다 이 전이 더 잘 맞습니다. 예, 이게 꼬지. 예, 꼬지. 디자인을 공부하던 손주도 요즘 음식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바꾸었답니다.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식에게 일을 물려줄 수 있는 농부가 되고 싶다던 아버지의 꿈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심초사 아들 걱정으로 살아오신 어머니도 이젠 아들 며느리의 손주까지 곁에 두고 사니 마음 든든합니다. 자식은 맨날 봐도 보고 댕기라요. 맨날 봐도 보고 좋고 안 보면 걱정이고 밖에 있어도 걱정 저뒤 있어도 걱정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만 할게요. 네, 이제는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산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지리산이 맑은 속살을 드러냅니다. 참 이 꽃길이 아름답습니다. 지리산이 품고 키워낸 생명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지리산을 닮아갑니다. 흔히 돼지가요, 남의 것까지 뺏어먹는 욕심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제목 이상을 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순리를 거스르고 탐욕으로 화를 부르는 건 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지리산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